체육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멋진 프로와 같은 스윙을 절대로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해요. 저는 희망 고문하기도 싫고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되지도 않는 그러한 방법은 가르쳐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이 2,500개가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와 같은 스윙 얼마든지 있는데요. 이제 제 채널의 방향성은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 프로 선수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면 그 스윙을 고집해서 가르칠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해요? 그냥 따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 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왜 프로 선수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프로 선수들은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만 먹고 그것만 했고, 또 학창 시절에는요 학교도 안 가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나마 요즘엔 학교를 가지만 예전엔 학교 가서 1, 2교시 하고 바로 연습장에 와서 연습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의 유연성은 어떻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프로들이 은퇴한다는 나이 30살 즈음에 골프를 시작해서 그들의 스윙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왜 세곡동 옵선생은 맨날 우리한테 안 된다고 그러고 저런 스윙만 가르쳐줄까? 좀 다소 색다르게 보이는 뭐 오픈 스탠스 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만 가르쳐줄까? 백스윙 많이 들지 말라고 하고 왜 이런 것만 가르쳐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프로같이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그 채널에 가셔서 10년만 더 고생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 그 말을 왜 안 들었을까 하는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것만. 제가 오픈 셋업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여러분께 이해를 돕고자 방법적인 것도 조금 가미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고자 설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옥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픈 셋업. 제가 허리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2월 1일 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픈 셋업은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할 때 왼발을 그저 이렇게 여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오픈 셋업은 이 왼발까지 완전히 뒤로 빼서 나의 몸이 거의 전방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픈 셋업을 하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평소에 컨벤셔널 셋업을 보면 공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던 게, 이 오픈 셋업, 옥 셋업 또는 오픈 바디 셋업을 하면 공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유물로 느껴지고 계속 타겟 쪽을 향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골프가 정말 어려운 건 이 실내에서는 네모난 매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지만, 필드에 나가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보고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공만 집중해서 치는지 타겟과 소통하면서 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실내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실외 연습장에서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필드에 나갔는데 거의 99.9999%,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두가 좌절을 맛보고 돌아오는 데에는, 희망마저 못 보고 돌아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타겟과의 소통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골프는 이 공을 치는 놀이가 아니라요, 공을 치는 건 기본적인 기술로 하고 아주 잘 치지는 못해도 타겟을 보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스코어를 내는데 중요한 접근 방법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다시. 자, 발을 완전히 뒤로 빼고 몸도 열어놓고 공은 왼발 뒤꿈치에 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쳐다보고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느낌. 또 왼발 뒤꿈치에다 두고 타겟을 보고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느낌. 이러한 느낌 속에서 여러분의 주도권이 공으로부터,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공으로부터 타겟과의 소통으로 옮겨졌을 때 여러분은 골프를 굉장히 잘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옥선생이 생각하는 골프의 시작은 11자로 두고 공만 잡고 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타겟을 보게 하는 상태에서 계속 타겟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능력을 길러준 후에 그냥 타겟이 자동으로 생각이 되고 어떻게든 타겟과 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됐을 때 오픈 셋업으로 돼 있던 발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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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몸의 회전량도 늘릴 수도 있고 꼬임도 늘릴 수 있고, 왜? 그때까지 골프를 오래 쳤을 거기 때문에 꼬임에 대한 몸의 기억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상태에서 공을 친다 하더라도 타겟 쪽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스코어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골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11자로 났을 때 공도 제대로 못 맞히고 스윙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거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픈 셋업을 통해서 저와 함께 허리업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항상 여러분이 크게 힘을 쓰지 않아도 공을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 뒤꿈치에 있던 공의 위치가 지금은 절대 조건이라고 따진다, 그리고 왼발이 완전히 뒤로 빠져서 내 몸이 오픈되어 있다는 게 절대 조건이라고 따진다, 바로 디폴트 값이라고 정해놓았다면, 제가 조금씩 타겟과 소통하는 능력이 올라가면 왼발이 올라가서 컨벤셔널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왼발이 빠져 있을 때 이 왼발에 놓여 있는 공 위치도 여러분이 똑바로 칠 수 있는 위치로 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형태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드리는 게 바로 이 허리업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프로스윙을 흉내낸다고 해도 TV 채널 보다가 부끄러워 채널 돌리고 싶어 이런 모양으로 억지스럽게 하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골프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코어를 내는 게 본질입니다. 스코어를 내려면 스코어를 낼 수 있는 접근으로 골프를 시작시켜야 됩니다. 그게 세곡동 옥선생의 골프 철학입니다. 제 2500개의 영상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컨벤셔널 스윙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할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실전에 사용 못한다는데 제 이름을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어려운 골프 하지 마시고 골프를 쉽게 접근해서 즐기는 골프, 보통 사람의 골퍼로서 잘 치는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계몽활동 캠페인을 펼칠 겁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